256쪽을 한번 보세요. 예, 감가 상각 방법. 예, 그 표가 있죠, 그죠? 유형자산 감가 상각 방법. 요 이제 방법을 좀 우리 오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법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죠? 취득 원가 100원에 샀다. 그죠? 여기에 이제 감가 상각 누계가 만약에 40원이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가 되겠죠. 그죠? 장부금액. 장부 60원이죠. 이걸 팔았다. 처분. 90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이익이 30원.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이 감가 상각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 방법에서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 정액법이죠. 정액법.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 그리고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이거 외에도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폐기법, 갱신법, 종합상각법, 재고법. 그런데 이거 외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다섯 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 정액법, 그리고 요세 가지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을 묶어서 체감잔액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체감잔액법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예.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하셔도 되고 그렇다면은 뭐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정액법입니다. 이 정액법은 꼭뭐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이거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빼고 나누기 내용 연수. 이게 정액법. 그래서 이 금액을 매년 똑같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 그게 정액법입니다. 아셨죠? 그다음 두 번째 정률법. 정률법이라 하는 것은 율이 정해져 있다 그죠? 미상각 에게다가 곱하기 정률. 요 정률은 퍼센트를 말합니다. 예,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율. 이렇게 상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률법이다. 그럼 세 번째, 이중체감법. 똑같습니다.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 오, 똑같네, 그죠? 똑같죠? 그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정률, 요 정률 있죠? 요 차이점은 요 정률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예. 이건 우리가 1-n 루트 취득 원가 분의 잔존 가치. 이래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합니다, 우리가. 이게 2가 아니고 보통 뭐 3년, 5년 되니까 이거 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다. 아셨죠? 아, 이거는 주어진다. 뭐 30%, 20%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중체감법의 정률을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중 그랬잖아, 그죠? 이중, 이중이라 이다 생각하시고 연수분의 이 이겁니다. 연수분의 이니까 문제에서만 내용 요소 5년 주어졌다 그죠? 5분의 2, 5분의 1은 0.4죠. 40%. 만약에 내용 요소 10년이다. 그럼 10분의 2, 2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수분의 2를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다. 5년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5분의 2, 5분의 2니까 이거는 40% 이렇게. 아, 정률은 40%구나. 아셨죠? 만약에 내용 연수가 10년이 주어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그렇죠. 10분의 2 이런 식으로. 이거는 20%.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중체감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 아, 정률법에서는 정률은 주어지지만은 이중체감법에서는 연수분의 2를 하는구나. 아셨죠? 네 번째 이제 연수학계법. 이거는 취득원가. 그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잘 보세요. 무슨 법입니까? 다 같이 시작. 연수학계법. 한 번 더 시작. 연수학계법. 알았죠? 그러면은 요 연수학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연수합계. 이게 연수학계법입니다. 연수학계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합계분의 연수. 연수합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합계분의 연수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3년이 주어졌다. 문제에서 3년이 주어지면 이걸 더합니다. 3을. 그 1년, 2년, 3년 더하면 6이죠. 그죠? 6, 요게 합계. 그 합계는 6이 되고, 연수는 이제 반대로, 뒤에서 이래 이래 반대로 합니다. 그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합계가 6이니까 이렇게 6분의 3, 1차 연도, 2차 연도는 6분의 2, 3차 연도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합계분의 연수. 이 연수는 잔존연수를 하는 건데, 우리 식이 그냥 연수를 하세요. 이런 방법만 하시면 되잖아. 그죠?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런 식으로. 아셨죠? 여기 연수학계법입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내용에서 5년이 주어졌다? 그럼 5 더하면 되겠죠? 그죠? 1, 2, 3, 4. 2, 3, 4, 5까지 더합니다. 그럼 5 더하면 얼마죠? 15죠? 그죠? 15. 15다. 그러면은 합계가 15죠? 여기에 분모는 15가 되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차는 15분의 3, 4차 연도는 15분의 2, 마지막 5차 연도는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가하는 방법을 연수학계법이라 합니다. 뭐 그게 어렵진 않죠, 그죠? 방법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생산량 비례법이다. 마찬가지죠, 그죠?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은 생산한 것만큼 상가하는 방법. 즉 말해서 이만큼 만약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만큼 캤는 것만큼 비용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예상 생산량 분에 실제 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합니다. 보세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는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캐는 거 이렇게 총분의 실제 뒤에는 붙이면 되겠죠, 그죠? 총 우리가 이제 매장돼 있는 예상되는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만약에 100만 톤이 있는데 그 중에 30만 톤 캤다. 100만 분의 30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방법은 다 일 방법들입니다. 그죠? 증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종에 나누기 연수. 아셨죠? 정률법은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 이중채원법도 같다. 그죠? 같은데 요 정률이 서로 다르다. 요거는 주어지는 거, 요거는 내용 연수분의 2 하면 되고. 연수하기 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연수합계.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실제 총, 총분의 실제.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지금부터는 그죠? 우리 교재가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258쪽, 258쪽에 예제 18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 우리 이 방법마다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1번 한번 보세요. 첫째 18번 문제입니다. 기계를 100만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10%다. 정률은 36.9%입니다. 1번 정액법에 의하세요. 그랬죠. 그죠? 예. 258조 18번 문제 정액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액법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대입할게요. 취득원가는 100만원 마이너스, 그죠? 잔존가치는 10% 그랬죠? 10만원. 이렇게. 내용연수는 5년. 그럼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하면 90만원이죠? 90만원 5로 나누면 얼마? 그렇죠? 18만원입니다. 요게 18만원. 이걸 매년 하는 거죠, 그죠? 5년간. 똑같이. 그게 정액법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매년 18만 원씩 감가상각한다. 매년 똑같이 하는 거. 그게 정액법. 금액이 똑같다. 정해진 액수죠. 그죠? 그럼 18만 원씩 5년 상각하고 나면은 18만 원씩 5년 하면은 90만 원이죠. 그럼 5년이 지나고 나면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 상하고 나면 10만 원 남잖아. 그게 잔존가치죠. 아시겠죠? 그죠? 그 90만 원 5년 동안 똑같이 나눠주는 이걸 왜 정액법이다. 그럼 18만 원에서 똑같이. 그죠? 두 번째. 그럼 이 자료 가지고 이제 정률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정률법은 1차 연도 첫 해는 미상각액에다가 정률을 곱한다 그랬죠. 그죠? 미상각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그럼 미상각이라는 거는 상각 안 했는 거. 그러면 1차 연도에는 취득원가겠죠. 그죠?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1차 연도의 미상각액은 취득원가를 말합니다. 그럼 1차 연도에는 아직 상각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100만 원에다가 여기에다가 36.9% 이렇게 0.369 하니까 0. 할까요? 0.369 퍼센트니까 그죠? 36만 9천 원 나왔습니다. 그죠? 1차 연도. 그럼 2차 연도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는 미상각액이니까 항상 식이 미상각액이잖아. 그죠? 미상각액. 그러면은 지금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그죠? 이 상각 36만 9천 원 감가상각 했죠? 요 상각 뺀 거, 빼고
이거 생각 빼야 되죠. 100만 원 마이너스 오고 빼면 얼마? 63만 천원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36.9% 이렇게. 예,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는 얼마 나왔죠? 예, 232839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3차 연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그죠? 63만 천원, 이거 빼면 되죠. 요거 빼고, 그죠? 뭐 빼면 얼마죠? 161. 161 하고 63에다가 231 빼니까 398 되겠네. 그죠? 이렇게 곱하기 0.369. 63만 여기서 빼면 됩니다. 뺀 거, 요거 빼고 곱하기 또 이거. 그죠? 0.369. 그럼 이제 3차 연도는 얼마? 146921. 146921.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5차 연도까지. 이 방법이 정률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정률법. 아, 정률법이라는 거는 그 1차 연도의 취득원가에다가 정률을 곱하고 감가 상각비 요 감가상각 빼고 난 이 금액에다가 또 정률을 곱한 요 감가상각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 미상가의 곱하기 예, 정률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중 체감법. 이번에는 이중 체감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연도입니다. 그죠? 1차 연도. 자, 그런데 이중 체감법은 우리 정률법은 정률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36.9%가 주어졌지만은 이중 체감법에 우리가 정률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정률. 그럼 이 문제의 지금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률을 구합니다. 그죠? 5년이니까 5분의 2 이래죠. 5분의 2 하니까 0.4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40%다. 그죠? 그럼 이 자리에 40% 들어가면 되죠. 그죠? 예. 그럼 쉽겠네요. 그죠? 똑같잖아. 그죠? 정률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1차 연도는 마찬가지죠. 100만 원 곱하기 40% 0.4 그럼 40만 원 됐고 그럼 2차 연도는 10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 하니까 60만 원이죠. 이 60만 원에 또 40% 하니까 24만 원. 다음 3차 연도 60만 원에서 요거 빼야 되죠. 그죠? 빼기. 얼마? 그렇죠. 36만 원. 여기에서 40% 하니까 14만 4천 원 이렇게. 그럼 4차 연도 36만에다가 이거 빼면 됩니다. 그죠? 예, 빼면 얼마죠? 21만 6천 원 되죠. 여기에다가 40% 그럼 얼마가 되죠? 8만 6천 4백 원.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5차가 마지막이죠. 그죠? 5차 연도. 이를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5차 연도는 이거는 계산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마지막 연도는 요 금액을 바로 맞춰줘 버립니다. 왜냐, 이게 딱 안 떨어지거든요. 예. 다른 건 다 떨어지면 딱 요거 다 합하면은 90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뭐 당연히 90만 나옵니다. 이게 5년간 하면 90만 원이죠. 이것도 90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90만 원 맞춰줘요. 이거는 90만 원. 되도록 이렇게. 이 5년 하면 90만 나옵니다. 예. 그 여기 이제 마지막 연도를 계산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중 체감법인 경우에 마지막 연도는 계산하지 않고 요 감가 상각할 총금액이 90만 원이니까 요걸 맞춰주면 되죠.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냐 하면은 예, 12,900원 하면 되겠네. 그죠? 600원입니까? 234, 82,400원. 40만 하고 하니까 네. 아, 29,600원.
그리 되면은 요금이 나옵니다. 예, 이중체감법 맞아요. 2만 9천 아 맞네 그죠. 예, 그 마지막 연도는 계산 안 한다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이래 하는 게 이중체감법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점 뭐냐, 정률이 다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한두 번씩만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번에 네 번째 연수학기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차 연도. 자, 연수학기부는 1차 연도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100만원이죠. 잔존가치는 10%, 10만원. 이렇게. 곱하기. 연수학기부가 연수학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연수학기부 지금 내용에서 5년이죠. 그 1, 2, 3, 4, 5를 더하면 15, 그럼 1차 연도는 15분의 5, 이렇게. 아, 1차 연도는 15분의 5. 1차 연도 감가상각비. 그럼 2차 연도. 마찬가지죠. 그죠?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3차 연도도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원. 4차 연도도 마찬가지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원. 5차 연도도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원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그죠. 그럼 2차 연도 어떻게 15분의 4 5 했으니까 4. 이거 얼마? 15분의 3. 이건 얼마? 15분의 2. 여기는 15분의 1. 이렇게. 아시죠? 그죠? 예. 1, 2, 3, 4, 5. 5, 4, 3, 2, 1 했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 나오죠? 예. 3분의 30만원. 여기는 얼마? 예. 하니까 24만원. 여기는 18만원, 4차 연도는 12만원, 5차 연도는 6만원이다.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90만원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면 90만원. 아시겠죠? 예, 90만원이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생산량 비례법은 그게 안 주어졌죠. 그죠? 예. 오늘 이따 따로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서 보니까 증액법은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정률법은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컸다가 작아집니다. 그죠? 컸다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컸다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한다 해서 합계가 감소하죠. 그죠? 뭐라 한다? 체감잔액법이라 합니다. 체감잔. 그럼 만약에 합계 커지는 건 뭘까요? 체정잔액법. 근데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최정잔액법은 안 합니다. 요거는 연금법 같은 건데 우리는 안 하니까 그걸 할 필요 없고 체감잔액법. 다른 말로 가속상각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상각을 많이 뜬다. 가속도. 가속도 속도 빠르다 이 말이죠. 그죠?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한대서 가속상각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체감잔액법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증액법 체감잔액법에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기법이다. 그죠? 이정연. 알겠죠? 순서.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1차 연도. 1차 연도. 감가, 상각비, 크기 순서.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보니까 1차 연도에 제일 큰 게 어느 거죠? 1차 연도. 제일 큰 게 뭡니까? 이중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중 체험이 제일 크다, 그죠? 이중이 제일 크고, 2등이 뭐죠? 정률법이죠. 3등이 연수학계법. 제일 적은 게 정액법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크다, 이겁니다. 이정연 정액법, 요게 순서. 아셨죠? 그래서,
1차 연도에 감가 상각비 크게 순서하면 요겁니다. 순서 이정년 증액법 아셨죠? 이정년 증액 요즘 기억하세요. 이정년 증액법.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래 나오면 좋은데도 이렇게 나오죠. 1차 연도. 그러면은 1차 연도에 감가 상각비 크게 하면 요거 크기다 그냥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1차 연도에 장부의 크기 장부 잔액 크기 순서 무섭니다. 그죠? 우리가 장부라 하는 것은, 자, 잃어보세요. 이금액이잖아. 그죠? 이 감가 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반대. 또는 1차 연도에 말하면은 감가 상각비는 비용입니다. 그죠? 그럼 1차 연도에 있어서 당기 순이익의 크기를 물어봐도, 그럼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줄어들겠죠. 반대. 그렇잖아. 그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겠지. 그죠? 그래서 1차 연도에 장부의 크기나 당기 순이익의 크기를 물었다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정년 처리법이지만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반대 방향. 그래서 아 이거는 반대 방향이구나 이렇게. 그럼 항상 묻는 말이 그럼 이서 감가 상각비를 묻는지 장부를 물어보는지 당기 순을 물어보는지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장부와 당기 순을 물어보면 이 순서지만은 감가 상각비를 물어보면 이 순서다 하나 아시고. 뭐 반대니까 그죠?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요거는 연습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요거는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아시겠죠? 요거는 계산 문제고 이론 문제. 요게 자주 나옵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그런 문제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예, 뒤로 우리 그 기출 및 예상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교재 뒤로 가서 그 기출 및 예상 문제 찾아보세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예, 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장 읽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딱 접하면은 먼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먼저 한발 앞서서 계산하세요. 1월 1일 기계를 구입했는데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5년 감가상각 방법 연수하기법이고 잔존 가치는 50만 원입니다. 이 기계를 2년도 12월 30일에 250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묻네요. 그죠? 그럼 14번 문제는 취득 원가. 예, 취득 원가 500만 원짜리. 예. 기계를 구입했다가 이 감가 상각을 하겠죠. 그죠? 감가 상각을 하다가 그럼 장부 잔액이 얼마 나올 거고 이 금액을 오늘 팔았다 이겁니다. 처분 250만 원에 팔았다. 500만 원에 샀다가 250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죠? 그 문제잖아 그죠? 그런데 이 그럼 우리는 중요한 이거죠 그죠? 감가상각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이 금액. 이건 무슨 법이죠? 예, 연수학개법입니다. 그렇죠? 연수학개법. 아,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연수학개법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도 대입할게요. 취득원가 500만 원 마이너스. 그거 보니까 잔존가치는 50만 원입니다. 곱하기. 그 내용에서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죠? 5년. 자, 5년이면 합계가 얼마? 15죠. 이건 아시겠죠? 그죠? 15분에 몇년 지났습니까? 1년도 2년 12월 말에 팔았으니까 2년 지났습니다. 2년. 그죠? 그럼 보세요. 1차 연도가 15분에 5잖아요. 5, 4. 5, 4니까 1차 연도는 5, 2차는 4니까 누계 합계니까 결과 얼마? 그렇죠. 9 되죠. 그죠? 5와 4를 더하니까 합계를 물으면은 5, 4, 합계, 합계, 합계. 누계. 감가상각비를 물으면은 각각 그 연도별.
누계를 모르면 더해야 된다, 그죠? 합산. 이건 누계니까 15분의 9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은 450만 원에다가 15분의 9를 하니까 예, 27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감가 누계는 270만 원이다. 따라서 장부 잔액은 23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 처분 이익은 2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런 연수하게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시험은 이렇습니다. 그럼 방법만 바뀌었죠, 그죠? 이 감과 누계를 우리가 정액법으로 할 수도 있고 무슨 법? 연수학계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정액법.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많이 나온 이거 연수학계법 이렇게. 알겠죠? 이 방법이고. 물론 정액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들 많이 나왔다 적이 나왔다지 당연히 다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 이게 많이 나왔지만은 이것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강화상화 방법 정도는 적어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하늘 아시고 잠깐 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수학계법으로 해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학계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뭐죠? 취득원가죠. 그걸 만약 문제에서 이 금액을 주어지고 이 금액을 구해보세요. 이래서 취득원가 구하세요. X. 취득원가 X 마이너스 잔존가치 50만원 15분에 구하라. 이게 나왔더라. X 구하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런 식은 우리가 과거에 뭐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풀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 못 풀 분은 없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계산 문제를 안 접해봤죠, 그죠? 그래서 좀 헷갈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죠? 만약에 식은 시원한데 이거 저 중간에 이걸 X, 이걸 X, 이걸 X 이래, 이거, 이걸 잘 모른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X나 이거 X나 이렇게 해서 그때, 그죠? 그러면은 아래 답이 있잖아. 객관식이니까. 그죠? 1번부터 뭐 얼마 나와 있을 겁니다. 450만 원. 이걸 대입하세요. 대입해 가지고 요래 풀면 이거 나오면 답이잖아. 그죠? 1번 아니면 또 2번 넘어가 보고 이렇게 해서. 알겠죠? 대입하세요. 그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대입해서 풀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아, 계산 좀 이제 자신 있는 분은 그것도 풀면 되겠죠. 그죠? 아, 이거는 x 50만 원은 넘어간다. 여기 곱하기가 넘어가면은 270만 원에다가 곱하기 넘어가면 뭐가 되죠? 나누기 되죠, 그죠?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고쳐버리면은 분모 분자가 바뀌죠, 이렇게. 그럼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을 하면 3 하니까 450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럼 얼마에다가 50만 원 빼니까 450만 원이니까 이거 답은 500만 원이다. 이래 풀어도 되고, 자신 있는 분은 푸시고, 알겠죠? 나는 계산이 오래 막 안 해서 잘 모르겠다. 대입하세요. 대입 1번부터 알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예. 이걸 모르거나 이걸 모르거나 이걸 모를 때 식을 안다. 대입하신 거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번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한가 볼게요. 예. 17번 한번 보세요. 17번 문제. 17번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문제. 지질 검사를 한 결과 100만 톤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가진 광산을 300만 원에 매입했다. 폐강 후의 부지는 10만 원이다. 이때 이 채굴하여 팔았다면 상가에 얼마냐?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생산량 비례법 문제.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 거기 보시면은 취득 원가가 300만 원에 매입했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갔다.
요거는 우리가 취득 시의 비용이죠. 그죠? 따라서 원가에 포함합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얼마? 그렇죠. 36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잔존 가치가 10만 원이죠. 폐강호 부지 잔존 가치 10만 원 빼고 곱하기. 그죠? 총 생산량분의 실제 캐는 거. 총 매장량분의 실제 캐는 거. 지금 문제 보면은 총 가능 매장량 얼마죠? 100만 톤이죠. 100만 톤분에 이번에 캐는 거 얼마? 그죠? 20만 톤 채굴했다 그랬습니다. 요거만큼 비용 처리한다 이거죠. 그죠? 그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에다가 총 매장량 100만 분의 실제 20만 원. 여기 5분의 1이잖아. 그죠? 5분의 1. 요거 하니까 350만 원, 5분의 1 하니까 70만 원 나왔네. 답이 70만 원이다 이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70만 나왔는데 20만 톤 채굴하여 10만 톤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더 살짝 변경해서 알겠죠? 변경해서 매출은 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매출은 거라는 거는 팔았는 거. 그럼 요거 중에서 반을 팔았잖아. 그죠? 20만 톤을 채굴했다. 10만 톤 팔았으니까 2분의 1, 그럼 얼마? 35만 원이 뭐가 된다? 매출 원가. 알겠죠? 아직 우리 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공식을 이해하고 이 공식에 따라서 요걸 대입해서 문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